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 이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4월 25일 자, 오늘 부산지방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지금도 지금 5시 오후 5시인데 비가 상당히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 때는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. 칼국수 때문에 칼국수 콩나물 폭파 끓인다 낸다고 오늘 좀 늙은 것 같네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펜스토랑에 지금 나오시는 탤런트 김규리 씨와 또 미스트롯 또 트롯 체전 했었고 이런데 곳에 테레비에 얼굴 많이 비는 신승태 씨께서도 와가지고 저하고 사진도 찍고 여기 백에 사인도 해주고 가고 또 김규리 씨도 탤런트 김규리 씨도 펜스토랑에서 요리도 뽐내고 일하는데 저하고 사진을 찍은 제가 사진 찍은데 가서 마스크를 해가지고 아 정말 아쉽네요. 김규리 씨는 얼굴이 요만한데 제가 그거를 그금 10만을 투자해가지고 앞에 뒤에 이래가지고 그 우리 가게 홀에도 붙이고 또 바깥에도 붙이고 이랬더만은 자 상당히 PR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.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시고 많이 들어옵니다. 매출을 또 뭐 한 10% 이상 상승 올라가는 것 같네요. 자 그러면 제가 붙이는 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. 자 유튜브 쇼트에서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2,000명이 봤거든요. 그냥 여러분 정상적인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리 그 채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제가 이쪽 편에 우리 홀이 제법 늘은데 테이블이 20몇개가 있는데 여기에 자 이쪽 편에 자 입춘대길 있는 옆에 자 이분은 또 우리 보암동의 그 응원단장입니다. 우리 부산진구 원조가양이면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고 송혜선생님 팬클럽 회장인데 자 이 김규리씨 저하고 찍은 겁니다. 와, 아따, 잘 나왔죠? 그리고 여기도 지금 신승태, 자, 트롯 체전에서 사회한 분입니다. 아, 이분하고 제가 이래가 사진을 딱 찍어, 이거를 자, 이쪽에서 딱 붙여놓으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쫙 잘 보고 내 물어서가지고, 내 얼굴 한번 친다보고 이래가지고, 자, 이분들께서 사인도 해주고 갔습니다. 자 신승태 씨가 가야밀면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래 사인하고 김규리 씨는 사인인 글짝이지요. 김규리 씨가 화가도 그 그림 공부도 한다던데 이게 완전히 동양화지요. 이게 사인이겠습니까. 자 가야밀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이러면서 느낌표 두 개나 때리고 주고 갔습니다. 자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시죠. 자 밖에 제가 지금 비는 맞고 영상 작업을 여기에 제가 이쪽에 붙였습니다. 정면에 오는데 자 여기 자 입구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붙이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시고 자 이게도 저 그리고 다 붙여놨습니다. 자 상당히 자 여기서 정면으로 보면 저쪽에 붙여놨죠. 자 안에도 홀 안에도 붙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자 이것도 이번에 하나 좀 돈을 투자했습니다. 자가제면 반죽에서 육수까지 주인이 직접 만드는 밀면칼국수 전문점. 자 이것서 잘 보시죠. 한 번만 보면 또 생각나는 명품 밀면 부추칼국수 콩나물국밥 오직 전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달인의 깊은 맛. 자, 이 그림은 오픈할 때 친구가 직접 그린 그런 대형 그 서양화입니다. 자, 이 말 세 마리 덕분에 상당히 운대가 맞고 곧 로또도 대박 날 것 같네요, 여러분. 자, 여기 오늘 비는 오지만 제가 밖에 비 맞고 자, 한 번 더 보시죠. 자,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자, 이게 밖에도 이 똑같은 사진을 붙여놨거든요. 자, 너무 미인이지요. 아, 정말로 미인하고 같이 사진 찍으니까 얼굴이 진짜 보름달처럼 크게 나오네요. 자, 이분도 키가 상당히 크고 멋진 사나이돼요. 아, 이분도 참 지금 내가 보니까 앞으로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. 옷에 많이 나오대요. TV조선에. 자, 김규리 씨 감사합니다. 신승대 씨. 자 오늘 4월 25일 날 하루 종일 부산에 비가 와서
자, 칼국수도 많이 만들고 콩나물도 많이 만드는데 밀면은 오늘 주춤했습니다. 주춤하고 상당히 들어오신 고객들께서 자, 저 그림 무엇이고? 자, 김규리 씨는 잘 알겠는데 옆에 저분은 누군가 물어봐서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트롯에서 사위 입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망 촉망되는 젊은 가수고 키도 상당히 180 이상 크는데 요즘 미스 트롯이나 뭐 그런 방송에 보시면은 나오가 있다 이러니까 아 많이 반것 같아 이러고 김규리 씨는 저보다 알더라고 내보고 출세했네 이러면서 야 연예인하고 사진 찍으면은 손님이 붙는다고 막 그러던데 정말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차관요리사는 항상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요리 연습 또 손님들한테 잘 대하고 또 좋은 요리 튼튼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사로 착한 요리사를 착한 마음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원조 가야 밀면 밀면 통일 동서남북 화이팅!